단어 뜻을 찾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나의 생활과 비교도 해보는 책 읽기. 그러니 절대 빨리 읽을 수가 없겠지요. 3월 한 달 내내 아이들은 단어 찾기에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숙제 하나 내줬었죠? 슬로우 리딩을 한 달 동안 해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검사 맞았죠? 그거를 선생님은 봤는데 한 달 뒤 중간평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 리딩 하니까 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만 느려서 싫었어요. 아, 느려서 싫었어요. 지금도 느려서 좀 싫어요? 네. 저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슬로우 리딩이라서 그런지 내 성격도 차분해진 것 같다. 그리고 책이 더 재밌어지고 읽고 잘 읽고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진 것 같다. 네, 좀 더 흥미롭다라는 의견이네요. 생각의 변화가 사실은 선생님한테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선생님도 반복해서 보는 거에 또 다른 재미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 나눠봅시다. 지루하다는 의견, 흥미진진하다는 의견, 좋다 나쁘다가 반반이네요.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슬로우 리딩이에요. 그냥 이름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천천히 나가서 읽었던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니까 조금 너무 한 번 하면 쭉 가고 그걸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읽고 또 그거 하고 조금 읽고 또 그거 하고 막 이러니까 좀 답답해요. 평소에는 장편 소설 읽지 않고 그냥 짧은 소설만 읽었는데 장편 소설로 한다니까 긴장이 3단원까지다. 아이들보다 더 걱정되고 긴장하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슬로우 리딩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천히 읽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즐겁게 책을 읽자. 이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이들한테 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시간책을 한 5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그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들은 일주일 단위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이 동원됐죠. 물론 5학년 국어 과목의 교육 목표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선생님들 보는 매뉴얼도 어느 정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모델들 이렇게 모델이 딱 어떤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 수업이라서 미리 생각해왔던 것대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할 때는 1년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진도를 다 정해놓거든요. 그 시간에 딱 끝내야 될 거를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수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슬로우 리딩 수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한 사례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차로 1시간 떨어진 고베시.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나다 중고등학교.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에 슬로우 리딩 수업을 진행했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너가 전부 橋本 선생의 코너입니다. 그래서 随分 화제가 됐는데 外から来られる方も多いし、で、橋本先生がまずその源氏物語翻訳した時の原本を学校に寄贈されたいっていうので、まあ、このコーナーを作ったんですね。
50년대 말부터 30여 년간 이 학교 국어교사였던 하시모토 다케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슬로리딩 수업을 한 선생님입니다. 당시엔 한 반을 맡으면 6년간 수업을 했는데요. 하시모토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6년간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이 유명 나르고토 때 교수가 自分の思い通り授業できる学校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は随分広まりましたね。 今回 同じ ように作ったので 中学の教室と雰囲気は一緒です。これはあれですけど、床と。 바로 이 교실에서 하시모토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는군요. 당시 하시모토 선생님의 수업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오로지 소설책 한 권만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수업을 기억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수업은 모두 학습입니다. 위에서의 교육ではなく, 또 勉強とも 違う, 広い意味では勉強ですが、自分で進んで、自発的に、こう学びたいことを学ぶ、関心のあることをどんどん追いか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ったことを誘導する、進める。自分でこのワークシートを作られる。で、それに事前に勉強 していく。そしてその教室で議論をする。そしてみんなで一番いいものを選んでいく。 이 제자는 은수저 연구라는 교재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소설 은수저 속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과 활용법, 단어를 이용한 글쓰기, 그 모든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시대 배경,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는데요. 그 뒤엔 요리를 통해 몸에 익히는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この学年が東京大学合格者数が日本一になった最初の学年。 1968년 졸업 앨범입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제자 중 3분의 1이 일본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다는군요.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던 겁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수업이 아, 좋았구나 또 생각하는 건 오히려 2반이 났대. 後になってからですね。で、それは、やはり一つの言葉、あるいは一つの文章、そういうもののこう背景というものをこう深く掘り下げていくといいますかね。で、深く掘り下げていくことで、その言葉が持っている、こう、社会的な意味であるとか、あるいは歴史的な意味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がこう広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まあ、自分の知識がこう、豊かになっていく。そういうことは後で感じましたね。 하시모토 선생님의 제자들은 지금 일본 각계에서 크게 활약하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이 選んだこの銀の匙という作品そのものが非常に人間的な感情というかですね、優しい感情みたいなもの、そして 人間が成長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かとか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ることに非常に適したその本だったんですね。大学に入った後、卒業した後、社会人になってから、そういう時に役に立つ力を身につけると。そういう授業だったんじゃないか。だから教えるのもゆっくりだけれども、その教えられたものが身になるのもゆっくりで、 단단 大きくなっていくにつれて役に立つというか力になる。そういう授業だったというふうに今この年になると思います。ありがたかったです。 어른이 된 뒤에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 이것이 슬로우 리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소설책 속에서 관심 있는 대목,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는 수업입니다. 규민이가 잡은 주제는 싱아입니다. 싱아가 언제 피지? 부비 강령. 충농증, 나도 그거 걸릴 것 같은데. 태균이네 모둠은 충농증을 찾고 있는데요. 차진 코가 무슨 뜻이에요? 찰지다. 찰지다? 끈적끈적?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그거. 콧물 그거 왜 옛날에 그렇게 콧물 많이 흘렸는지. 아이들 관심이 참 다양합니다. 그럼 정민이, 은샘이, 예원이 조를 만나볼까요? 제가 죽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짧네. 뭐 딴 사람이 했던 것들은 뭐 을사 오작이나 창씨기모 같은 그런 거. 창씨만 있는 거나 을자감기에 대한 책만 찾아서 창씨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찾기가 쉬워. 그리고 을자감기나 박완서에 대한 적합한 예가 될 수 있어. 창씨개명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학교에 들어가 맞닥뜨린 큰 고민이기도 했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은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창씨 개명이 뭐다 하는 건 국어사전에도 있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에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독립운동의 발전만. 그건 창씨와 상관이 없었고. 한 시간 넘게 서가를 들락날락해서 결국 책안권을 찾았습니다. 여기엔 당시 일본 총독부의 창씨개명 포고령 전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은샘아 일로 와봐. 나온다. 1939년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온 해였다. 일본 국민이 대거장하는 조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하려는 뜻으로 창씨개명을 공포한다. 어떤 느낌일지 친구들도 한번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책이 너무 다양해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다가왔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뭐 물어보고 또 자서 조사 자료를 적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게만 다가왔는데 책이랑 더 가까워진 것도 같고. 이 소설책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써보세요. 선생님은 세 개의 장면을 골라 각자의 의견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자리 친구의 의견을 옮겨 적습니다.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허옇게 빡빡 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다. 왠지 슬펐을 것 같다. 그래도 서울 여자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허옇게 밀었기 때문에 주인공도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녁 노을이 얼마나 새빨겠으면 멀리 있는 노을을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는지 상상이 간다. 저녁 노을을 보고 슬퍼서 운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박완서 작가님은 슬펐던 것 같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니까 제가 쓴 글에서 부족한 점과 또 좀 더 잘한 부분?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실로 들어가는 친구의 발걸음이 씩씩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벼르고 벼르던 토론 수업. 반대한 것은 옳다. 이게 찬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 및 반대 모든 주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가는 시간이 2분입니다. 오빠가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것은 옳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창씨개명을 해도
되었었겠지만 가문의 명예,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고 조국에 대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청시 개명에 반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화책에서 보던 박완서 작가는 오빠가 애국자도 아니면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빠가 할아버지의 독불장군 성격을 닮아지는 교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장씨 개명을 반대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반대한 것은 잘못한 것이냐 상대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반대 모든 변론을 제기하고 찬성편이에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석이 잉큰스프 당사라는 박연숙분의 박완서 작가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장씨 개명을 해야 합니다. 오빠의 행동은 이기적입니다. 신화책에 물증이라고 딱 나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총칼에 들이대고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까? 역습을 당했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큰 숙부는 면석이고 작은 숙부는 장사라고 강화수 작가가 학교에 다니는데 그런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시나요? 정신을 가다듬고 반박을 시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어떤 어려움인지. 그 당시 장시기명을 하지 않으면 자녀가 가끔 학교에 입학 진학을 거부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족 말살 전쟁을 하였다고 하여도 민족의 혼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기에 민족의 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반대한 것이 옳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름은 외국 이름이어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을 한다고 민족 정신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본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본인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옳았다. 반대하는 것이 불리익을 당해도 민족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장시개명에 반대하는 게 맞다. 결국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정신까지 바뀌냐? 그렇습니다. 강제로 이름을 바꾸는 건 정신까지 바꾸겠다는 뜻이죠. 토론을 통해 아이들은 생각을 정리해갑니다. 토론을 직접 해보니까 어떻다는 걸 한번 느낌 한번 들어볼게요. 토론하기 전에는 네. 토론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거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슬로리 등의 토론 수업, 이건 일회성 수업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를 뭘로 할까요? 자, 첫 번째. 다음 주제는 체벌을 하는 선생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이야, 이거 흥미진진합니다.